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소개팅할 때 먹는 최고의 음식, 최악의 음식. 사연입니다. 제 생애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?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추천해주시고 혹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소개팅의 정석, 파스타 스테이키. 약간 소개팅이면 깔끔한 듯한 느낌을 해야죠. 막 냄새 막 배고 막 이런 것보다는. 맨 처음 첫 소개팅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? 모르겠고 술은 먹었어요. 중요한 건 술이죠. 어차피 근데 뭘 먹었는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. 막 입을 먹는지 똥구멍을 먹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소개팅 때 그 불편해서 파스타 우걱우걱 쳐먹어? 소화도 안 돼. 무조건 집에 가면서 깔끔하면서 한 병 때려 들어가야 되는 날이거든.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는 최악의 음식.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? 내 생각에는 곱창. 곱창집에서도 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곱창집이 있어요. 그리고 들깨가루. 그쵸. 이에 진짜 기본 다섯 개씩 끼거든요? 그리고 소개팅 하는데 맛집이라고 기사식당. 아니 안 되죠. 이런 데 내려가면 안 돼요. 네. 네. 분위기랑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자가 뽑은 소개팅 때 진짜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맞춰보세요. 저는 닭발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닭발이 무슨 색이야? 빨간 음식. 몇 위에요 빨간 음식? 고춧가루 들어간 빨간 음식이 1위. 닭발은 뭐가 문제냐면 한신포차 닭발 드셔본 분들 아시겠지만 입에 한 번 더. 저렇게 돼, 저렇게. 뼈를 다 뱉어내야 되잖아요, 하나하나. 대답하면서 이제. 평소에 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? 아이언맨 툭툭툭. 그렇죠. 햄버거. 입 큰 거. 에러 먹기가 조금. 에러 먹어야 되는 거 어렵다. 치킨? 뼈있는 치킨. 그쵸, 닭발량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. 면류. 질긴 면. 그렇지. 냉면이나. 그렇죠. 안 끊어져서 잠시만요. 어쩔 때는 밑에서 대답해야 돼요. 영아야? 뭐 이렇게 안 씹혀가지고 안 끊겨가지고. 마지막으로 남은 게? 힌트 줘봐. 힌트? 면인데 다른 면들이랑 좀 컬러가 좀 달라. 짜장면! 짜장면이네. 맞네. 키껏 립 이쁜 거 맥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아끼는 거 맥 갖고 왔는데 위에다가 블랙 립스틱으로 지금 컬러가 이렇게 바뀌니까. 알았어 미안해. 알았어. 짜장 먹고 왔어 오늘? 어? 짜장 먹고 왔어? 띠용? 디저트가 있어요. 티라미슈. 그리고 이 가루들과 시럽들 이빨에 싹 껴가지고 블랙 립스틱을 바르고 여기다 블랙 틴트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느낌이죠 이빨에. 그럼 우리 이제 직접 한번 먹어볼게요. 그렇죠. 조만 아침 파트탑 나왔습니다. 드시죠. 아 네. 아 일단 하나 하나씩. 아 네. 그럴까요? 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드시죠. 아 네. 먹을까요? 파스타 뭐 소개팅에서 그렇게 불편한 음식은 아니잖아요, 그죠? 네, 그렇죠. 아 머리 아파. 아 머리 너무 거슬려가지고 자꾸 먹을게요. 머리를 묶으시면 되잖아요. 머리끈이 없어가지고 잡아주실래요? 드세요. 죄송한데 저도 한번 잡아주시면 머리가 길다 보니까 나도 지금. 엄마 여기. 왜이러? 주문 아직 빠뜻 다 나왔습니다. 현진이 집쪽해가지고. 오빠가 여기 머리카락 있어요. 아 처음에는 오빠. 오빠니까. 웨이터. 헤어. 웨터님. 헤어. 헤어. 그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. 미하마. 짜장면 두 개 주세요. 짜장면 두 개. 금방 갖다 줘. 하나 더. 네, 감사합니다. 집어. 평소에 짜장면 좋아하세요? 네. 아, 전 짜장면 되게 좋아해가지고. 어디든지 먹으시는 편한 음식이잖아요, 그죠? 편하게 드세요. 아, 네네네. 국물 먹기 불편하네요. 짜장면은 국물 드시는 게 불편하다니요. 여보세요? 왜 불이 났어? 아,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왜요, 왜요? 잠깐만요, 짜장면 다 먹고 가세요. 사장님. 라퐁타이! 라퐁타이! 짜장면 두 개 주세요. 아! 니 씨발로마! 오케이! 밥 안 먹었습니다. 현지인이 해가지고 아, 맛집이거든요. 네. 현지인 맛집 되게 좋아하시네. 네. 잘 맛있게 드세요. 네. 아닌가? 왜요? 아닌가? 오빠가 자꾸 아니에요?
아니에요. 짜장면 어떻게 짜장면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 줄 알아요?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 여기만 묻은 거 같은데. 네? 턱에만 좀 짜장면 묻었고 다른 데 안 묻었어요. 아 묻었구나. 안 닦인 거 같은데. 왜 이러지? 안 닦여요. 사장님 짜장면 이상한데? 연락 뽑다. 아 제가 말씀 안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제 38대 손 흑수를 좋아해요. 정통 후계자 정재래라고 합니다. 아, 네, 이렇게 고기 한 번. 이렇게 소개팅할 때 제일 무난한 음식, 최악의 음식.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팩트체크 먹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